시험 보시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자, 1번부터 전문항 같이 한번 볼게요. 수소 연료전지라고 얘기하면서, 자, 수소를 연료로 사용한다라고 얘기했죠. 누구를 광분했을 때 연료인 수소를 얻을 수 있을까? 물의 광분해를 얘기하는 겁니다. 답은 1번으로 빠르게 처리가 되셨을 거고요. 자, CA를 보시면 5454가 반복되죠. 면심이 빤 격자 구조다라는 걸로. 다이아몬드는요, 공이결합에 의해서 이루어진 결정인데, 분자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분자 결정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원자 결정이다. 공유 결정이다. CCSiSiO2, 흑연, 그리고 다이아몬드 규소, 이산화규소는 공유결합 물질이지만 분자로 존재하지 않는다. 원자 결정이다. 공유 결정이다. 반드시 점검되셔야 됩니다. I2는 분자성 물질로 고체 상태니까요. 분자 결정이 맞아. 답은 니은디귿 4번 처리가 되셨을 거고요. 자, 3번 같이 한번 볼게요. 3번을 보시면 흡열 과정이다라는 건 바로 처리가 되셔야 되고요. 델타 H는 어때요? X 마이너스 Y로 양의 값으로 당연히 표현이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지와 정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를 비교했을 때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지가 정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보다 작다 처리가 바로 되셨을 거고요. 4번을 보시면 염의 가수분해 반응을 물어보고 있는데, 자, 반드시 수용액의 액성은요, 큰거 쫓아가셔야 됩니다. 난 염기성이다로 가셔야 되고, 산성이다로 가셔야 되고,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은 가수분해를 하지 않는 강의 출신이기 때문에 산도 염기도 아닌 중성이다라는 걸로 처리가 되셔야 돼요. 수용액에서 산성인가 예라고 했기 때문에 X로 처리가 되셔야 되고, 그럼 내가 누구다? Y다라는 걸로 처리가 되셔야 됩니다. 기획은 틀렸어. 자, 그럼 기획에서 염의 가수분해 반응이 일어나는가? 예, 아니오가 맞아라는 걸로 처리가 되셔야 되고요. Y에 해당하는 건 염기이기 때문에 pOH가 7보다 작다, pH가 7보다 크다라는 걸로 니은만 맞습니다. 답은 2번이세요. 자, 5번을 보시면 그래도 여기와 관련해서 정말 숫자가 나오지 않고요. 이 처리가 나와서 전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그럼 이런 건 어때? 미루지 마시고 당연히 처리하고 넘어가셔야 되겠죠? 결합 에너지니까 반응물의 결합 배리 에너지 확인하세요. 4A입니다. 그리고 Cl 확인하세요. B를 더해 주셔야 되고요. CH3에 해당하는 3A를 빼야 되니까 그냥 여기에서 바로 A만 남겨놓는 형태로 바로 처리를 할게요. CCl이니까요. C를 빼주셔야 되고요. HCl이니까 D를 빼주셔야 됩니다. 그 값이 얼마다? X다라는 걸로 A 플러스 B고요. CD는 빼주셔야 되죠. 답은 2번으로 빠르게 처리가 되셨을 겁니다. 6번 같이 한번 볼게요. 분자 사이에 수소 결합이 존재하는 물질은요, H2O 한 가지가 맞아라는 걸로 처리가 되셔야 되고, 나다를 보시면, 자, 분자량 확인하시고요. 기준 끓는 점도 확인하시면, 자, 우리는 무극성 분자야. 분산력에 의해서 기준 끓는 점, 분자가 능력이 크다. 분산력에 대한 게 맞습니다. 무극성 분자니까요. 분산력만 존재하더라. 분자 사이 인력 떴다. 반드시 끓는 점 비교하시면서 CBr4가 다가 가장 크다라는 걸로 틀렸어 처리가 되셔야 됩니다. 기응기은 3번이세요. 자, 7번 같이 볼게요. NaCl 수용액이니까 플러스 극에는요. 아, 항상 물이 있을 거고 염화 이온이 있을 거다. 자, 둘이 경쟁해서 내가 산화가 돼. Cl2 기체가 발생이 될 거다. 여기는 용 용액이니까 당연히 Cl2 기체가 맞아라는 거 확인하시고요. 플러스 극에서 무조건 산화 반응, 마이너스 극에서 환원 반응 맞아라는 걸로 처리가 되셔야 됩니다. 화합물이기 때문에 분해가 되고요. 이온 결합에 전자가 관여하니까 전기분해, 분해되는데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기적인 에너지를 가한다. 플러스 극 반드시 산화 반응, 마이너스 극은 환원 반응이다. 점검되셔야 됩니다. NaCl 용융액이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극에선 나트륨 이온이 정전기적인 인력으로 이동해 가겠죠? 전자가 풍부한 곳입니다. 전자를 받아서 환원돼서 나트륨이 생성이 되더라라는 걸로 상태는 제공돼 있을 거니까 굳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와 있는 자료만 잘 보시면 되세요. 답은 5번입니다.